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도 아주 간단한 야매 요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떡볶이, 국민 간식 떡볶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뭐 떡볶이 떡을 뭐 물 끓을 때 넣고, 어묵은 언제 넣고, 파는 언제 넣고, 양념장은 어떻게 넣고, 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한 저희들을 위해 제가 그냥 한 팬에 하는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팬 하나에 모든 재료를 다 쏟아붓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끝!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양파는 손가락보다 약간 더 얇게 손가락 반절 크기로 채를 썰어주고요. 대파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어묵은 이제 자기 맘인데 저는 그래도 손가락만한 그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냄비에 물 붓고 계량해 놓은 모든 양념장, 넣고 휘저어주세요. 고추장이 그냥 어느 정도 풀어졌다까지 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딱 찍어서 맛을 한번 보세요. 뭐 나는 매운 떡볶이가 좋다? 아니면 달달한 떡볶이가 좋다? 이런 떡볶이 맛을 생각해가지고 그 떡볶이에다가 물을 조금 많이 넣어가지고 맹맹하네? 라는 그런 맛이 날 때, 여기 또 나머지 준비한 재료, 어묵, 떡, 파, 양파 그냥 한꺼번에 넣고 뚜껑을 덮고 센 불에서 확 끓여주세요. 그 사이에 만두를 구워볼까요? 떡볶이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뭐 튀김, 순대, 김밥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 중에 군만두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거 하면 되겠죠? 뭐 군만두를 뭐 한쪽만 붓고 뭐 위에 스팀하고 찌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군만두는 바삭한 맛으로 먹기 때문에 뭐 스팀으로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름에다가 바삭하게 구울게요. 그냥 이렇게 만두도 노릇노릇 앞뒤로 바삭하게 다 구워놨고요. 짠! 지금 7분 정도 끓였는데요. 이제부터는 뚜껑을 열고 끓여줄게요. 센 불에서 뚜껑 닫고 7분, 뚜껑 열고 3분, 총 10분간 하면은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옛날에 저희는 문방구에서 이렇게 떡볶이를 팔았어요. 컵에다 담아주는 거. 그 맛 나요. 무섭어. 이제 튀김은 국물에 듬뿍 찍어 먹어야 돼.
떡볶이 먹을 땐 저처럼 이렇게 흰옷 입고 잘못 먹다 이렇게 튀기지 마세요. 분식점이나 문방구 떡볶이 집에서 옛날에 먹던 그런 떡볶이 맛이에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그냥 약간 달달하면서 매콤한 맛?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해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맛을 볼 때 딱 이렇게 국물을 찍어 먹어보고 이거 내가 생각하는 맛인데? 거기서 약간 더 밍밍한 떡볶이 맛이네? 할 때 그때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딱! 끓지도 않았는데 소스 섞어놓은 걸 딱 먹었는데 이 간이 딱 맞네 하면은 이제 완성됐을 때 너무 짜버려 얘가. 그니까 약간 좀 내가 생각한 떡볶이 맛에서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 싶을 정도로 하면은 맛있는 떡볶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국민간식 떡볶이를 간단하게 한 팬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